나를 의뢰하는 이 사람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케어하는 사람이 난데, 나한테 감정적으로 기대치를 좀 줄 수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다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미용인으로서 앞으로 소통을 하시고 특히나 저와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은요, 논리성을 갖추셔야 돼요. 그게 경영학이에요. 앞으로 저는 제가 정립한 정의를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할 거고, 그 소통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논리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고객수, 객단가, 목표 매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의 성장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미용 비즈니스에 있어서 경영학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롱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포인트가 기술,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경영,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앞으로 살롱 경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은 미용의 큰 세 덩어리 중에 하나인 살롱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에 여러분들이 기술과 마케팅으로 노력하시는 포인트들을 좀 더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높은 성장률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미용 경영학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미용 경영학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미용 경영학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업의 주체는 디자이너 개인이 되겠죠. 나를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내가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비즈니스 하는 개념으로 보는데,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케팅, 인력관리, 재정관리를 표현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 하나만 놓고 볼 수 없고요, 마케팅 수준 하나만 놓고 볼 수 없고요, 인성 하나만 놓고 볼 수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브랜드, 여러분들 브랜드 말고 저희 브랜드, 제 브랜드를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자면, 저는 기술적인 수준은 굉장히 상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케팅적인 부분들도 뭐 네이버 플레이스나 인스타 블로그 다 잘 해내가고 있으니까 중상 이상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성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떨까라는 느낌을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기준 목표치가 있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기업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시켜야겠죠. 성장을 하는 거는 노력과 집중이 필수거든요. 그럼 이 노력과 집중을 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존에 나 하던 방법대로 하고 싶다, 기존에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하고 싶다, 나는 이걸 변화하고 싶지 않다, 성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런 변화도 만들 수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만들 수 없거든요. 인성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품성과 성품도 많은 공부와 많은 노력,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치예요. 기술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 배워서 숙련화돼가는 그 과정들을 겪어서 성숙한 디자이너 되듯이 인성과 품성도 숙련된 가치들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인스타에 예쁜 사진 한 장 올리고, 블로그에 내가 했던 시술 과정 하나 올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리뷰 사진 하나 잘 받는다고 해서 고객은 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다 인성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제는 사람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볼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옛날엔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능력이 좋은지, 실력이 좋은지, 머리가 좋은지 보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인 부분들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과 성질을 봐요. 그러면 제가 보는 태도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강의를 듣냐, 이런 것들도 저는 인성의 하나로 봐요. 왜? 고객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 기준은 고객 기준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판매자고 여러분들이 구매자였을 때, 우리도 고객을 평가하고 고객한테 가치성을 부여하잖아요. 살롱에 오는 고객이 들어왔을 때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저 오늘 1시에 예약한 정정훈 고객인데 커트 예약했는데 커트 좀 받고 싶어요, 예약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품성과 인성이 별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 이 고객은 굉장히 내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고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의 가치성을 다르게 부여하잖아요. 근데 문을 딱 열고 와서 저 예약했는데요, 체크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왜 긍정적인 태도로 응대를 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성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부여하는 가치만큼 내가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얻을 수 있는 결과치가 없어요. 그래서 인성을 성장시키는 것도 미용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현대미용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성과 품성,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냐라는 조건들을 좀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그동안의 프로젝트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인성과 품성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드렸던 게 뭐냐면, 저는요, 변화될 기회를 드렸던 게 아니에요. 변화될 기회를 드렸던 게 아니라 변화해야 되는 목표점을 준 거예요. 변화해야 돼요. 변화해야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변화하지 못하면 생존 못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는 인성과 품성이 떨어지고 가치성이 적은 디자이너한테 그 어떤 돈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들 투자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나의 가치를. 그리고 여러분들 인턴이랑 같이 일하고 싶잖아요. 인턴들한테 입증해야 돼요. 내가 디자이너로서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입증해야 돼. 그리고 크루들도 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가치를 입증해야 돼요. 내가 고객을 응대할 수 있고 고객을 케어할 수 있는 인재다. 이걸 안 보여주면 채용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더욱 채용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동화되는 시스템 안에서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채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오너도 마찬가지겠죠. 오너도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올라갈수록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관리가 안 돼 있고 공부를 안 하고 성장이 없는 이런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리더들은요, 인정을 못 받아요. 계속 이걸 보여줘야 아, 우리 리더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우리 리더가 성장하고 있구나, 길을 찾아주는구나 라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앞으로의 세상은 간절한 사람이 성공할 수 없는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간절해요. 지금은 다 간절하게 일하고 있고, 앞으로의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목표점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 인턴들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지 알아요? 네. 우리 여기 그 서윤 PD님이라고 그 헤어 TV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PD님이 계시는데, PD님이 인턴들 중에 굉장히 능력치가 높은 친구들,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친구들이죠. 한마디로 같이 일해보고 싶은 친구들에 대한 인터뷰를 유튜브 영상에 올렸거든요. 저는 보고 아, 채용시장 많이 바뀌겠다. 이제는 기술을 알려주고 마케팅을 알려주고 인성을 알려줘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인재가 돼서 들어오는 친구들을 원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미 내가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이미 내가 노력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배움과 학습을 통해서 성장시켜낼 수 있다는 마인드가 이미 성장되어 있는 친구들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채용시장의 인건비 비중이 지금 50%가 넘어요. 경영적으로 얘기해주면 저희 브랜드 인건비가 전체 매출 52% 55%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3% 15% 정도의 예, 부가세랑 카드 수수료, 네이버 페이 수수료 빼면 몇 프로 남냐면 85%의 저희가 순익률이 남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 55%라고요 그러면 그 55%의 인건비를 우리가 왜, 리더들이 왜 감당해야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투자 가치가 있다겠죠. 그러니까 한번 나 배우고 보고 싶은데, 나 미용일 해보고 싶은데 들어와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친구들은요, 디자인은 못 돼요. 왜냐면 투자 안 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 교육을 해주고 성장을 시키고 이 친구들이 목표점을 봐주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디자이너들도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력은 패시브예요. 노력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건 패시브야. 노력과 인내가 내가 좀 어렵다? 그러면 성공을 꿈꾸지 말고 노력과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중요해지는 게 매출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매출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고객을 통해서 어떠한 재화의 가치를 얻는다라는 이 기준이 기업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고, 이 매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돈으로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얻는 모든 이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출이 뭘까? 이득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과거처럼 나 매출자라는 하이 퍼포머기 때문에 가치성이 굉장히 높은 디자이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착각이에요. 그 어떤 브랜드의 어떤 대표도요, 매출만 잘하는 하이 퍼포머 바라지 않아요. 매출만 잘하는 하이 퍼포머, 돈만 많이 버는 하이 퍼포머 바라지 않아요. 사람을 케어해 줘서 인재 양성이 가능하고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서 브랜드에 힘을 실어주고 살롱의 규모를 키워주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인재의 핵심 가치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업적 이득이다라는 걸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주기 수밖에 없거든요.